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퇴근길에 잠시 산에 들렸습니다. 요즘 버섯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 여기는 어떤 버섯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야, 여기 있습니다. 시작한 지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라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크기는 뭐 조그마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다 따도 양은 얼마 안 되겠지만 맛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엄청 붙었습니다. 산느타리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 발생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느타리는 서늘한 가을에 발생을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로초가 있습니다.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 영지버섯입니다. 빛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자란 상태이고, 이거는 계속 자라는 중입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잘 건조시켰다가 한 2, 3리터 물에 30분 정도 끓인 후에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와, 여기는 호빵 같은 버섯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 그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식용을 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버섯대가 노랗게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갓 아래면도 보면은 황색이고, 강공이 아주 작고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노란 빛깔이 참 좋습니다. 여기도 산느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명을 다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위쪽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게 깨끗한 상태로 산느타리가 남아 있습니다.